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의, 업의 과보, 이제 오늘 세 번째 알차리죠, 그죠? 514쪽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업은, 업이 왜 끝납니까? 업은 과보를 가져오죠. 업의 과보를 가져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업이 과보를 가져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재생경질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하나는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업의 과보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째, 재생경질식으로 나타납니다. 둘째는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됐죠? 그죠? 재생경질식으로. 이 재생경질식은 뭐가 딱 떠올라야 됩니까? 한번 개구리는 죽을 때가 됐습니다. 한번 개구리는, 한번 뭡니까? 한 번, 그죠? 한번 천신은 죽을 때까지 천신이다. 그죠? 요렇게, 그죠? 신으로 뭐, 사실 선생님들 신으로 또 태어나는 게 뭐,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큰 선생님들한테 욕해버리는 것은 초기 영에서부터 이미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은, 그죠? 열방을 실현하는 것, 도화가를 찾아가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죠? 신 그건 아무도 다, 전부 다 열애 생기 그죠? 이것도 알아보죠. 밤에도 그죠? 근데 아직까지 밤에 신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온갖 신들을 까고 있잖아요. 막 그래 했는데 어떤 신도 나타나서 제보고 뭐라 하는 사람, 하는 신은 딱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자신있게 믿어듭니다. 그죠? 얘기하는 비사님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삶의 뭡니까? 재생인결식으로 나타나고 삶의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걸 보면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의 과보를 여기서는 항상 지금 네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그죠? 욕계, 악처. 그러니까 악처는 욕계만 있기 때문에 욕계, 악처란 말을 안 씁니다. 악처. 그 다음 뭡니까? 욕계, 성처, 새끼, 무새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의 과보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자, 해로운 업의 과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그, 여기서 덜뜸을 제외한 해로운 업의 과보는 악처의 재생연결을 생산한다. 그러나 삶의 과정에서는 모든 12가지의 해로운 마음은 욕계 세상의 모든 것과 새끼 세상에서 실질하기 7가지의 해로운 과보를 생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딱 두 가지 나타나죠. 첫째는 뭡니까? 재생연결 나타나죠. 악처 재생연결. 두 번째는 뭡니까? 삶의 과정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좀 따듬으면 뭡니까? 예, 그죠? 그 업의 과보를 가져오는 방법은 예,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는 경우 1. 두 번째는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로운 업의 과보는 뭡니까? 우리 이게 몇 번 마음입니까? 209번 한번 펴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아, 19번이다. 그죠? 해로운 과보 7가지 중에 19번 보면 그죠? 평온에 함께하는 조사하는 마음에서 재생의 통화랑 딱 체리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 재생연결식, 악체 재생연결식을 가져오는, 예, 그 마음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삶의 과정에서는 뭡니까? 우리 해로운 업은 해로운 마음 12가지로 나타나겠죠. 해로운 마음 12가지 있죠. 1장에서 다 했어요. 그죠?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 8가지, 성령의 뿌리 박은 마음 2가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불과한 마음 두 가지 이렇게 해서 그죠?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들뜸은 제외 안 됐습니다. 그죠? 들뜸은 워낙 뭡니까? 이게 그죠? 그 미세하기 때문에 재생인결식을 결정하는 역할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들뜸은 아란이 되었어야 들어서 다 사라진다고 그렇게 극복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들뜸은 제외 안 됐습니다. 뭐 우리 잘 몰라도 대충만 생각해봐도 뭐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 쭉 해놨습니다. 그죠? 자, 들뜸을 제외한 해로운 업. 우리 성과 들뜸에 뿌리 박은 마음은, 자, 515쪽 제외입니다. 모든 해로운 마음들 가운데서 가장 미세하다. 그래서 재생연결을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나머지 11가지 마음은 내 악체에 태어나는 중생들의 재생연결식과 마음과 죽음의 마음의 역할을 하는 해로운 가본 조사하는 마음 몇 번이 있습니까? 19번 마음. 그죠?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12가지 해로운 마음은 모두 삶의 과정에서 욕계에 어디서든지 7가지 해로운 과보의 마음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삶의 과정에서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의식. 맞죠? 이병님 쪽에 다 나옵니다. 그죠? 이병님 쪽으로 보면 13번에서부터 19번까지 7개입니다. 그렇죠? 삶의 과정에서 해로운 과보가 어떻게 나타나는데? 예. 가다가 똥을 밟았다. 그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는 거 뭡니까? 예, 방구를 빵 띄우죠? 우리는 왜 저걸 자꾸 이상하게 띄우는 거죠? 수준이 그밖에 아닙니다. 예, 그걸 전부 불교에서는 해로운 과보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로운 과보의 마음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됐죠, 그죠?
요 앞에는 의식 아닌데, 예, 그 의는 무엇을 뭐로 나타납니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나타나고요. 예, 그 19번은 조사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다 각각의 의식으로 적어놔야 했죠. 네. 조금씩 이제 감이 잡히죠, 그죠? 자꾸 하니까, 그죠? 그런 것도 싶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삶은, 그렇게 여기서 항상 뭡니까? 재생인결식으로 과거가 나타나고,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항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생인결식의 과거가 나타나는 것 딱 치면 19개입니다. 19개가 뭔데? 206개 동안 쫙 지나는 19개, 그게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 있어야 되죠. 15가지로 있죠, 그죠? 그렇게 쫙 나타납니다. 아, 자, 가면 점점 더 이제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5가지 전호식, 즉 눈, 귀, 코, 혀, 몸의 아름다움과 2가지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조사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 예, 방금 우리 말씀드렸습니다요. 항상 이때 할 때는 206쪽으로 왔다 갔다 이래 하시면 됩니다. 13번부터 27번까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유익한 업의 가고, 욕계 유익한 업은 욕계 전체의 재생인결식을 생산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삶의 과정에서는 큰 과보의 마음을 생산한다. 항상 뭡니까? 재생인결식과 과보의 마음, 아, 뭔가, 삶의 과정. 요 두 가지로 항상 설명하지, 과보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욕계 세상의 모든 것과 체크해서 적절하게 8가지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을 있게 한다. 8가지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이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는 20번부터 뭡니까? 27번까지 됐죠? 상식입니다. 이것도 합치면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입니다. 됐죠? 그럼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재생인식의 과정에서는 예, 전체 9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 밑에 쭉 되어 있습니다. 도표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518쪽입니다. 8가지 원인 없는 과거의 마음은 전호식과 받아들이는 마음과 2가지 조사하는 마음이다. 합치면 뭡니까? 전호식, 의식이라 했죠? 됐죠, 그죠? 여기서 받아들이는 마음은 뭡니까? 2가지 조사하는 마음은 의식. 요렇게 되면 되죠? 자, 이 2가지 조사하는 마음은 인식 과정에서 영혼의 역할로도 일어날 수 있다. 이제 다 종합적으로 맞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중에서 평온과 함께 하는 것은 불구로 태어나는 자의 재생인결식과 마음과 죽음의 마음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미 다 한 겁니다. 자, 이 8가지 욕계에 태어나는 존재에게 모두 일어나고 이 가운데 코, 혀, 몸의 아르마기는 새끼에 태어나는 존재에서는 일어나지 못한다 했습니다. 자, 새끼 천상의 신들은 뭡니까? 말 그대로 새끼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미묘한, 정말로, 그죠?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미묘한, 그죠?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면, 그래서 새끼 세상이라는 거 됐죠? 자, 그래서 거기도 눈, 귀, 코, 혀, 몸, 뭡니까? 이, 5가지 이게 뭡니까? 뚜렷하게 부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영양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한 번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러분들 관심문사를 한번 보면 모든 악이 싹 소멸되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새끼 천상의 신들은 한 번 0.1초라도 딱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근심, 걱정, 슬픔, 괴로움, 이렇게 싹 사라지는답니다. 눈, 귀, 코, 혀, 몸이 다 부족되어 있는데, 기능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죠? 우리가 감각 기능, 눈물의 기능과 귀의 기능만 있고, 코, 혀, 몸의 기능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코가 있습니다. 뭐요? 좀, 쉽게 좀,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님에게 코가 없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관세음보살님에게 혀가 없다. 말이 안 되죠. 있는데, 그 기능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코, 혀 필요가 없어요. 왜? 음식 안 먹는데요. 뭐. 이거, 말 알아가 막이요. 냄새 맡다가 막이요. 그죠?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 알죠? 몸은 있어도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감촉이 이게 미묘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죠? 자기 격이 아픈 게 우리 몸을 통해서 오잖아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미묘한 몸은 갖고 있지만은, 갖고 계시지만, 뭡니까? 몸의, 뭡니까? 그거는, 감각. 기능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이 요 말입니다. 요 다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코, 혀, 몸의 아르마리는 새끼에 태어나는 존재에게는 일어나지 못한다. 그게 그 말입니다. 그죠? 자, 새끼 유전들은 이에 상응하는 감각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요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 다음 유익한 과보와 원인이 됐어요. 그죠? 예, 이걸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죠?